오늘 오전 11시를 전후해 영월군 영월읍 연하를 관통하는 38번 국도 반송교 인근에서 모두 8건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된 사고로 중상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다쳤고 차량 30석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일대 통행이 1시간 넘게 제한됐고 출동하던 119 구급차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제설 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